안녕하세요. 올해 졸업하게 된 13학번 산업디자인학과 신지원입니다. 3월에 중국 최대 기업인 IT 회사 뉴스프트에 입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5월에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프트는 중국 최대 규모 IT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이제 선양에만 2만 명을 두고 있고요. 근데 각국에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런 여러 가지 군데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선양 본사에서 의료기기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의료기기 쪽, 뭐 MRI나 CT 촬영하는 그런 좀큰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기기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링크드인 사이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경력과 이력 같은 거 올려놓아서 많은 디자이너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뉴스포트 회사에 이제 제가 관심이 생겨서 그 회사에서 계속 그 취업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연락이 오셔서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전화 면접도 세번 하고 직접 가서 디자인 테스트도 보고 페이스투페이스 면접도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상해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턴 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그때 이제 해외 취업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좀 알아보니까 인맥도 많이 중요하고 경험도 많이 중요하고 경력을 좀 많이 본다는 것을 봐서 아, 좀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나를 좀 어필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링크드인을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링크드인 제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간단한 자기소개 같은 거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 제가 했던 작업물 같은 것도 그렇게 좀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제 게시물을 받고 어떤 회사에서 제 게시물을 조회를 했고 이런 것도 다 뜨거든요.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링크드인을 꼭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3학년이 끝나고 휴학하고 나서 인턴을 해외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 도움이 좀 많이 컸어요. 저는 이제 알지도 못하는 회사고, 잘 생각도 못하고 있는 해외 쪽으로 인턴을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인턴을 다녀왔던 게 이제 저한테 가장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인턴을 하고 나니까 해외 취업을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중국어 자격증도 많이 따고, 영어 자격증도 따고, 이제 또 포트폴리오도 또 일부러 영어로 만들고, 좀 해외 취업을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두려워하는 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뚜렷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학교 1, 2학년 때는 학과 공부는 충실하되 학과 공부만큼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때만큼 진짜 제대로 놀 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서 인생 설계? 내가 어떤 쪽으로 나가야겠다, 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좀 진짜 사회에 뛰어들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 실행에 옮겨야 할수 있는 학년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더라도 그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좀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이들 화이팅!